수요일엔 화창한 하늘은 숨고 봄비가 내리겠습니다. 전국이 대체로 흐리다가 오후부터 제주와 전남 해안에서 시작되겠고요. 밤부터는 전국에 내리겠습니다. 이때 제주와 남해안에는 돌풍과 천둥, 번개가 동반될 수 있으니까요. 주의하셔야 합니다. 수요일엔 달이 지구와 가장 가까워지는 근지점에 도달합니다. 기조력이 크게 작용하면서 해수면은 평소보다 높아지는데요. 따라서 인천에서 고조가 가장 높을 때 891cm를 기록하겠고요. 시간은 16시 46분이 되겠습니다. 해수면이 상승하면서 침수 가능성도 자연스럽게 높아지죠. 마산과 제주 성산포에서 밤에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해당 시간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수온은 황해가 평년과 비슷한 6도를, 남해는 평년보다 높은 14도 안팎을 기록하겠고요. 동해는 11도 내외를 보이며 평년과 비슷하겠습니다. 물결은 전해상에서 1m 미만으로 잔잔하겠지만 서해상과 남해상에는 바람이 강하게 불면서 물결도 높아질 수 있겠습니다. 조류는 천수만에서 3노트를 보이겠고요. 가장 빠르게 흐를 때 시간은 12시 20분, 방향은 북쪽입니다. 항만 해양지수는 여수 광양항에서 보겠습니다. 내해는 바람과 파도 모두 안정적인 데 반해 5동도를 기준으로 외해는 주의 단계를 보이겠습니다. 내일의 바다 정보였습니다.